네, 오늘은 AI Specimen Paper 3. AI가 참 기출문제가 없는 게참 안쓰럽긴 한데, Specimen Paper랑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첫 시험이랑 바뀐 것도 있고. 자, 보시면 AI스럽죠? 네, 말이 더럽게 많아요. Two Ivy School, AME, Plural Ivy Diploma Program. But have a different teaching method. 그러니까 교육 방법을 다르게 해서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에 IB를 가르쳐서 뭐? The research group detected different teaching method related to similar final result. 그러니까 final result, 결국은 final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느냐를 보고 싶은 거고. For the test, a group 8 schools were random selected from the each school. 그러니까 뽑아서 Both sample were given standard test. 여기서 내가 쭉 읽었을 때 결국은 되게 많은 내용이지만 지금 뭐 하고 싶다고? Can be model normal distribution. 얘가 지금 normal distribution의 모델링이 되고 싶다. 이 얘기 뭐야? 지금 문제 제일 위에 읽으면서 이게 normal distribution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먼저 해야 돼. 근데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가 아예 없어. 단지 아 이게 결과치가 나오면 노멀 디스트리뷰션 모델일 거야라고 우기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무슨 테스트를 해야 돼? 카이스퀘어 테스트.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얘가 바이노미얼인지 아니면 부화성인지 아니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 개의 자료들이 independent인지 아니면 independent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할 때 쓰는 게 chi-square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A번에서의 질문은 chi-square 테스트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잘 모르겠어. 하,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페이퍼로 가서 막 결국은 마지막에 왜 턴오버 그럼 여기가 마지막이지.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결국 independent, dependent 확인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아, 이건 그러면 결국 나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다? chi-square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 stage Y, comparing only the final IB point of a student from the two school would not be a valid test. 이두 개의 teaching method가 다른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읽어보고 아닌 걸 빨리 판단하는 게더 좋아. 아, 이게 맞을 거야 라고 대답하는 것보다, 아, 이게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 근데 마크가 원밖에 없으니까 되게 수많은 이유 중에 딱 하나만 써도 돼. B번에서 제일 하기 편한 말이 뭐야?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아, 이거 실험 결과 믿지 못하겠어요 얘기했을 때, 이 학생들의 능력치가 똑같다라는 걸 누구도 가정 못하지. 뭐 그런 단어들을 쓴다든지, 아니면, 티싱 메소드가 정말로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런 단어들, 그런 문장들을 좀 써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유를 쓰는 건데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이 결국 결론이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됐다. 왜냐면 가르쳤으니까 점수가 올라가야 될거 아니야. 뭐 여기서 보이는 그 모든 조건들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시면 돼요. 끝. 자, 그럼 넘어가자. 저기까지는 거저주는 문제야. 그냥 어떻게 답을 써도 너희들한테 점수를 챙겨줄 거야. 나 데이터 받았어. 스쿨 A의 데이터를 받았고요. 스쿨 A의 데이터를 받고, 문제는 이제 풀러 가봅시다.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게 뭐래? Final IB에서 Predict IB 점수를 뺀 F 빼기 P 이것의 민하고 Standard Deviation을 구해달라고 돼 있어. 뭐 어떻게 뭐 계산기 가야지. 계산기 가서 차트 가서 기입합시다. 43.2, 36.5,
27.1, 27.1. 여담이지만 원래는 IB 리포트가 인티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노말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얘네들이 뭘 했어? 프레딕션, 그러니까 그거 받은 거에 총합의 평균을 내면서 데시멀 플레이스가 나오면서 이게 노말이라고 우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어요. 자, 뭐 F에서, 즉 여기서 보면 B에서 A를 빼는 거야. equal B에서 A를 빼자. 그리고 메뉴 statistic one variable C 됐다. 자, 그러면 평균이 얼마? 0.188. 그리고 standard deviation은 2.46. 어, 선생님 이거 뒤에 보니까 t-테스트 하고 이러니까 이걸로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어디에서도 그 얘기 안 해. sample standard deviation, sample mean, sample variance 이런 표현 없어. 그럼 뭐 써야 돼? 꼭 이거 써야 돼. 이거 쓰면 감점이야. 자, 그렇게 하고 D번 문제 보러 왔어. Use the pair t-test to determine the significance evidence that students in school A have improvement day IB point. 근데 일단은 D번 문제 읽었을 때 좀 힘든 게 뭐냐면 뭐가 없어. 내가 판단해야 되는 confidence interval, 그 significance level이 없지. 몇 퍼센트인지 주지도 않고. 그치? 근데 일단은 시키는 대로 뭐 해? t-test를 합시다. t-test를 해봐. 어디? 아까 C에다가 지금 얘 빼놓은 걸 해놨으니까. 메뉴 4번 statistic test 누구? t-test 어, 2번 데이터 어디꺼? c꺼 아, u0는 0 왜? improvement가 없다고 돼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리스트는 어디 들어있냐면 c에 들어있고 f에다 결과 그 다음에 improvement가 돼야 되니까 뭐야 u가 더 클 것이다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왔어요. 일단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거 내가 제대로 했는지 이거 두 개. 선생님 여기서 2.63 쓰는데 2.63 쓰면 안 돼요. 아까 샘플 스탠다드 데비션이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자, 근데 내가 답지 쓸 때 뭐 확인해야 돼? 마크 확인해야. 마크가 4점이야. 그러면 내가 D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 내가 이걸 진짜 판단한 근거들을 쓰는 거야. D번 문제를 푸자. 제일 처음에 뭐 H0가 뭐냐? 리젝해야 되는 이유 뭐겠어? 향상되지 않아. There has been what? No improvement. 향상되지 않아. 그럼 H1 리젝하는 건 뭐겠어? 향상됐어. 이건 나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잘 쓸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판단할 때 항상 쓰는 게 뭐야? p-value죠. p-value를 봤더니 p-value가 얼마였어 아까? 0.423 0.423 리젝할 충분한 근거가 안 돼. 그쵸? 퍼센티지가 42.3%야. 그러면 이거 안 돼. 그러면 upset 뭐? H0 향상됐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리젝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p-value가 뭐? 좀 크기 때문에 이런 멘트 쓰셔서 마무리를 줘달라는 게 2번이고요. 자, 얘는 고맙게도 빼줬어. 되려 뭐가 없어? 각각의 점수가 아예 없어. 이건 그냥 그대로 쓰면 되겠네. 질문 봅시다. 2번 이것을 5% significance level 그리고 school B가 뭐보다 A보다 더 많이 향상됐어.
합쳐서 6점이야, 합쳐서 6점. 그럼 뭐야? 내가 답을 써줄 때, 표현하는 식들이 필요하지. 뭐라고? H0. 어찌됐든 나 계속 테스팅이니까.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쓰면 돼. 그러면은 H0은 리젝트 해야 될 확률이니까 뭐야? Could be. 저기 있는 표현 그대로 씁시다. Do not have improved more than school A. 이러면 1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H1은 school B have improved more than school A. 이러면 2점.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뭐. 자료를 씁시다. 지금 내가 써야 될 자료 중에 하나가 어딨어? C에 있다라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C.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료.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도 잠깐잠깐씩 써놔요. 내가 이게 뭐다? School A예요. 네,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써주시고. 봅시다. 8.7-1.1 4.8-1.2 2.5 3.2-1.3 3.1. 끝.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샘플이니까 테스트가 뭐다? 투 샘플 T 테스트 4번 데이터 쓸 거고 엄마 H번에 있다. 항상 리코드를 좀 해놔요. 여기에 내가 뭐 놨다? school B. 해놓고 와서 리스트 1이 만약에 H로 놨으면 H 논대로 해도 상관없죠. 근데 C 그리고 H 이게 됐고 뭐가 더 크고 싶어? U2가 더 크고 싶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면 P밸류 얼마? 0.0993. 이거 마크씨 답지랑 좀 달라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마크씨 만든 사람도 사람이니까 분명히 실수했을 거야. 내가 진짜 여러 번 체크해보고 원테일러도 체크해보고 되게 많이 체크해봤는데 P밸류 0.993이야. 자, 이것은 0.993은 뭐보다 커요? 5%보다 크죠? 네, 0.05보다 커요. 그럼 뭐예요? Reject. Upset. H0. 그렇게까지 쓰시고, 뭐, 결론을 쓰세요. 스쿨 B가 스쿨 A보다 이렇게 향상됐다고 말하기 좀 힘들다. 이런 뭐, 문장 하나 정도를 더 써주시고, II번에서는, 왜, 이 normal distribution을 하는데 어떤 이유가 중요하냐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되면 뭐야? 지금 8개밖에 안 뽑았어. 노멀인지 확인하려면 적어도 30개 이상 뽑아야 돼. 충분하지 않은 샘플. 샘플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멘션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게 EI번. 뭐 요 정도만 쓰시면 이제 6마크 나와요. 그렇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더니 Scray also given each student here effort, each subject. 걔네들의 effort를 숫자로 표현했대. 1부터 5까지. 5로 갈수록 더 좋은가 봐. 그러니까 더 많이 투자했다? 뭐 이런 느낌인가 봐.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 지금 뭐야? Scray야.
그러면 나 뭐, C에 관련된 걸쓸 거야, 나중에. 이렇게 체크를 계속 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it's claim, effective filter, student, important factor. predict ID 포인트보다 증가했을 것이다. 뭐, 공부하는데 들인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뭘로 알아보고 싶대? 여기서 보니까.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 effort score, improvement IV point. you may assume effort score for the normal distribution.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잘 모르겠잖아. 여기서도 똑같이 우리는 이걸 테스팅을 하는 거니까, 뭐냐면 H0하고 H1 써야 되거든? 네. 여기 지금 딱히 쓸 말들이 별로 없지. 그러면 진짜로, 저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워딩이 linear relationship이니까 가.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써야 되냐면, K 자리에다가 effort score를 써줘야 돼. 4.4, 4.2, 그리고 4.7. 그리고 4.3, 3.9, 4.9, 4.9, 4.4.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것들 중에서 지금 그 다음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 문제를 잘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Hence find the expected improvement final point 1 unit. 그러면 지금 내가 linear regression을, 그러니까 linear relationship을 비교를 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y쪽이 포인트가 돼야 돼. 즉 y리스트가 뭐가 돼야 돼? c가 돼야 돼. 왜? 얘가 지금 포인트에 관련된 거니까. 즉 내가 지금 방금 넣은 건 x 포인트인 거야. x축인 거야. 자, 그러면 자, 가서 봅시다. 메뉴 k 쓸 거야. step 테스트. 여기 보시면 A번 linear regression t-test 있죠? 네. x리스트가 뭐라고요? 지금 K 대신 y리스트가 뭐? C 그리고 equation은 뭐 아무 데나 넣으시고 뭐볼건 아니니까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improvement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0보다 크겠지. 즉 H0가 뭐다? low가 0일 때 그리고 H1이 low가 0보다 클 때. 그런 다음 결과 넣고 확인. 잠깐만. 죄송해요. 위에 거안 맞췄죠? 그러니까 에러가 뜨지? 1번서부터 잘 넣었었어야 되는데. 아까 왜 확인 안 했지? 4.2, 4.7, 4.3, 3.9, 4.9, 4.9, 4.3. 네. 이렇게 놓고 8개. 아씨, 아까 이거 확인했었어야 돼. Stat testing A1 linear regression K C F1 로가 0보다 크다. improvement가 됐다라고 가정한다. P value가 가봐요. 이게 관계성이 있다라는 뜻이야. P value가 이만큼 낮아졌다라는 건, 아, 내가 들인 노력만큼 뭐가 올라간다? 성적이 향상된다. 그러면 성적이 향상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면 X 앞에 B가 곱해져 있지. 저 B gradient가 뭐야? 들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무엇? effort. 그게 뭐? 6.60. 그래서 II번의 정답이 6.6이 되는 거야. 왜? one decimal place까지 표시해달라고 돼 있거든.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이렇게 해서 막 해서 Mathematical Teacher School A claim compared between the two school not that valid because the sample school B contain many girls that the 그래서 아 school A는 여학생이고 그다음에 아 school B는 여학생이 좀 많고 school A는 남학생이 더 많다. 그래서 안 됐다. 그래서 이제 뭐 하고 싶다고? 젠더가 영향을 안 끼친다를 알아보고 싶다고. 뭘 이용해서?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통해서. 우길만 하시지 뭐.
일단 뭐부터 바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지금 5보다 작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확인해야 될 얘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F-P가 뭐보다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 아이고, 이거 다안 들어가겠다. F-P가 0보다 작은 거. 그리고 0보다 크고, F-P가, 뭐가 됐도 안 된다. 줄일게요. 죄송해요. F-P가 0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은 거, 그 다음에 F-P가 2보다 큰 거. 해놓고, 14, 19, 11, 14, 8. 네. 이렇게 해놓고, 이건 뭐야? 칼스퀘어 테스트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 해야 되겠네. 자, 메뉴 7 created matrix 2x3 해서 14, 19 하고 11, 14, 8 하고 쟤를 A에다 스토어를 하고 네, 뭐 해야 돼요? 메뉴 테스트 6, 7 7번 어우 메뉴 6, 7, 8번 2A 테스트 Observable A, Enter 네, 그러면 P밸류가 얼마? G번에서 P밸류가 지금 0.58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걸로만 따지면은 이제 p밸류는 찾아놨고 저 58.1%면 이거 뭐야? 무조건 리젝이죠? AC0은 뭐야? 여기서 얘가 우기는 게 젠더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아이비 스코어 요 끝에 문장 Improvement Independence of Gender 이게 H0가 될것 같아 IB score is 아니면 IB score improvement IB score improvement 이제 independent of gender 이게 H0 그리고 H1은 뭐겠어? IB score improvement is not independent 아이고 저 위에 거 잘못 썼다 of gender 그러니까 H1과 H0만 잘 쓰셔도 이 점은 받으니까 이것만 잘 써. 지금 보면 58.1%니까 뭐예요? 리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IB 스코어랑 젠더는 서로 독립적이야. 별로 영향을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 H번 질문을 봤어. If you were repeated the task performed in party, 이게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되고 싶을 두 가지 방법을 써달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E야, E. G가 아니야. 바로 위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될건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뭐, 아까. 이두 학교를 비교하는 걸 훨씬 더 잘하고 싶으면,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좋겠냐라는 두 가지 질문이니까, 첫 번째 질문, 뭐, 더 많은 샘플, 더 많은 샘플을 갖고 오는 게 좋을 것이다. more sample 하고 또 뭐야? 지금 여기 힌트를 하나 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G에서 또 뭘로 argument가 생겼어?
젠더에 대한 아규먼트가 생겼지. 아, 그러면 보이하고 걸의 숫자를 맞춘다. A 학교에서 뽑아야 되는 여자 남자의 숫자와 B 학교에서 뽑아야 되는 여자 남자의 숫자를 맞추면 뭐하다? 더 좋은 비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힘들죠? 네, 저도 이해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거는 마크가 더 센데 훨씬 더 쉬워요, 느낌. 왜냐면 AA 과정을 AI에다 녹이면서 너희들 좀 편하라고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 자, 마크 확인하고 3점밖에 안 돼. 자, Find the equivalent population from score suggests model. 뭐겠어? 이게 equivalent이 되고 싶으면 뭐가? DT DX가 DX over DT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X값이 뭐 0이거나 혹은 2000이면 돼. 근데 0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으니까 꼭 2000이라고 쓰셔야 되고. Explain why the population increasing the value of x less than this value. 얘보다 낮으면, 자 보세요. dx over dt는 x over 1000, 그 다음에 2000 마이너스 x. 이렇게 봤을 때, 뭐 2000보다 낮아. 그럼 여기 뭐야? 파지티브. 여기 뭐야? 파지티브. 그럼 얘 0보다 크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increase.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게 A번. 자, one year the conservation noticed some black squirrel moving into the woodland. 어, 이 숲에 검정색 다람쥐가 왔대. 걔네를 Y라고 놨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마크 6점이에요. 자, 마크 6점이고, 일단 verify 이게 equilibrium 포인트가 맞는지를 해달라. 이게 이제 B의 I번이 조금 더 골치가 좀 아픈 건데 6점인데 아마 여기서 이제 계산을 두 개를 해야 되니까 한 2점이 날아갈 거야. dx over dt 800 over 100 곱하기 2000 마이너스 800 마이너스 2 곱하기 600 한 게 뭐야? 0이죠? 그리고 equilibrium 포인트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만 아닌 거 dt dx, 아, dx over dt 혹은 dy over dt가 0이 된다라는 것만 쇼트하시면 돼요. 빼기 3 곱하기 800 빼기 600 역시 0. 그래서 equilibrium 포인트다. 2마크 사라졌고 II번에서 이제 세 개의 포인트 더 찾으면 돼. 그럼 3마크 추가되니까 5마크. 뭐, 이 정도면 6마크 충분히 채운 거야. 자, 아까 처음 문제 풀 때도 얘기했는데, dx over dt 만들기 가장 편한 건 뭐야? x가 0일 때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0,0일 때. 이렇게 쓰는 게 좀 찝찝하시면, 어떻게? x는 0, y는 0. 이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다음에 x는 0 만들면 얘는 일단 0이야. 얘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 그럼 여기만 확인합시다. 근데 얘가 0이니까 이게 없어지지. 그러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y는 얼마? 3000. 그러면 반대 방법으로 이번에는 y가 0일 때 여기가 0이 되는 거. 그거 없애면 얼마? x는 2000. 즉 x는 2000 콤마 y는 0. 이렇게 총 3개의 추가적인 equilibrium 포인트가 나타나요. 이렇게 하고 7점 6줄은 써야 돼. 아까 스텝 관련된 문제 쓸 때는 그거 안 챙겨도 되는데 equation 관련된 문제 할 때는 좀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자, CI번 이렇게 되는 것을 보여달라. 자, 그러면 X에 관련된 거 오른쪽으로 넘기시고 그러면은 X분의 1DX는 2DT 그러면 LNX is ET plus C 그러면 X는
EAET plus C 이것은 E의 C승이 뭐가 돼? 어떤 컨스턴트가 될 테니까 요렇게 이게 뭐? I배 I, I는 같은 원리라면 뭐가 되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B E의 3T 누가? Y가 풀라는 얘기가 아니겠지? 이걸로 벌써 4마크 자, is both population 10 T가 0일 때 그 얘기는 뭐야? 지금 X식도 T가 0이면 2의 0승이니까 1이니까 A가 얼마? 10이라는 얘기지 이거고 Y도 뭐야? 10이라는 뜻이야 그랬을 때 II번은 T가 0.1일 때 X와 Y의 숫자를 쓰되 뭐로? whole number로 인티저로 써달라라는 얘기야 가자 그러면 10 곱하기 2에 0.2 곱하기 2 미안해 10 곱하기 2에 2 곱하기 0.2 14.9 X는 그럼 15 옛날에는 population 문제 풀 때 그냥 버렸거든 그래서 이거 14라고 답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 바뀌어갖고 반올림 하더라 3 곱하기 0.2 18 15하고 1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게 아이아이아이다 끝 자, 돌아갑시다 Pull larger population conversation decided to all method Find the wrong term outcome population. There were the overall method step length over 2 years. T는 0.2. 잠깐만, 이 0.2가 지금 기간이 얼마나요? 얼마마다 확인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뭐예요? xn 플러스 1하고 xn 플러스 2를 표현해 달라는 거죠 d의 i번 d의 i번 이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서 뭐 그러면 xn 플러스 1은 xn에다가 플러스 스텝 얼마? 0.2 곱하기 dtdx dtdx가 얼마? 100분의 x 100분의 아 1000분의 xn 곱하기 2000 마이너스 x하고 2y xn 마이너스 2yn 이렇게 써주신 게 xn 플러스 yn 플러스 1은 yn 플러스 0.2 곱하기 yn over 1000 곱하기 3000 마이너스 3xn 마이너스 yn 네. 이렇게 됐어요 요거를 항상 할 때 이거 뭐라고? 얘를 U1N으로 본다면 얘네들은 항상 U1N-1이 되고 Y는 뭐? U2N-1이 됩니다 얘를 U2N으로 본다면 U2N-1 그러니까 이 식 정확하게 잘 쓰셔야 돼요 가보자 뭐 하러? 식 넣으러 메뉴 graph type에서 sequence 7 들어가고 그 다음에 U1은 U1N-1 그 다음에 plus 0.2 곱하기 U1N-1 over 이거에다가 곱하기 2000 마이너스 U1N-1 빼기 2 곱하기 U2M-1 하고 볼킷 닫고
이거 끝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달려나? 이렇게 하고 이니셜 텀이 얼마? 오케이. 유튜브 m-1 0.2 곱하기 유튜브 m-1 over 1.3cm 곱하기 빼기 3 곱하기 u1 m-1 빼기 u2 m-1 하면 끝이고 닫고 닫으면 보자. 얘도 100. 그러면 내가 먹으면 돼요. 테이블 메뉴 7 스플릿 스크린 되고 얘 뭐야 이니셜이에요. 얘가 0.2초 0.4 0.6 0.7 아이 0.2 0.4 0.6 0.8 1 즉 X는 319 그리고 Y는 617. 네, 이게 뭐가 된다? T가 1일 때 population 누구의? 아이아이 번에 뭐 다른 메소드 없어요. Use the filter.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주어진 initial value가 long term pop.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된다면 어디로 가느냐 보라고. 확인해야지. 뭔가 일로 가죠. 얘는 뭐야? 0이지. 즉 뭐야? 블랙이네 블랙. 브라운이 아니라. 뭐? 이렇게 X는 0이고 Y는 3000입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블랙 다람, 그러니까 블랙 스크롤. 검정색 다람쥐가 3000이 된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번에는 이걸 바꿔서 이니셜을 바꿔서 400팩. 그러면 Y는 바뀐 게 없으니까 올라가서 누구만? 그리고 X만 이거를 400으로 바꿔볼게. 반대로 여기가 0 되네. 그쵸? 여기가 2000이 되고요. 뭐라고 써? X가 2000이고 Y는 0이다 라고 쓰든지 아니면 브라운 갈색 다람쥐가 2000마리가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는 문제네. 거기까지가 2번. 자, 다 풀었고 요거를 스케치를 해달래요. 어쨌든 해야 될 건 다 똑같고 내가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건데. 자, 볼게요. 1000, 2000, 3000. 왜? 아, 여기가 X. 1000, 2000, 3000. 여기가 Y. 네, 해놓고. 1000,1500? 1000,1500. 얘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1500,1000? 얘가 어디로 가느냐? 네. 지금 이거 두 개의 이니셜 포인트가 됐을 때 확인하는 메소드를 보시면요. 여기서 쓰셔야 될 것은 지금 메뉴. 잠시만요. 일단 저 테이블부터 잠깐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리무브를 하시고요. 탭 누르면 아직까지도 이 뭐야 시퀀스죠. 시퀀스를 이제 표시하는 방법, 좌표로 표시하는 방법 3번에 시퀀스의 커스텀 2번 여기 X1에 U1N을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U2N을 치시면 나오는데 자 볼게요. 메뉴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윈도우를 좀 세게 봐야 되죠. 0부터 한 2500까지 보셔야 되고 얘는 0부터 어디까지? 3000까지 보셔야 되고 이거를 내가 그래프 그리기 편하게 500단위로 좀 쪼개자. 네, 여기서 지금 U1이 나와서 지금 그래프가 헷갈리거든? U1이 나와서 지금 그래프가 되게 헷갈리시는데 지금 다시 메뉴 3일 아이고
메뉴 3, 7, 쏘리 시퀀스 들어가셔서 이걸 좀 꺼. 내가 지금 이걸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그리고 이니셜 텀을 지금 바꿔야 돼. 얘가 1000. 그리고 얘가 얼마? 1500.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3000으로 나가가요. 지금 1500 얘는 어떻게 된다고? 요 3000으로 나가가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바뀌는 게 여기는 1000 그리고 여기는 1500. 보이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돼요. 미안. 이렇게 돼요. 지금 두 번째 확인한 거. 어디로 가? 2000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2000으로. 이렇게 이거 두 개 스케치해달라는 게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 Given that equilibrium point 800, 600을 settle point, sketch the path portrait, part 2. 여기다가 지금 part 2에서 그린 거를 그 축에다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좀 그려봐달라고 얘기를 한 건데, 800, 600이면 어디지? 이쯤? 이 라인. 이 라인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다른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지금, 만약에 아까 천 단위 거? 100에, 우리 아까 100에 100을 썼었지. 위에서 그걸 써봤으니까 그거 한번 보자. 이런 모양. 100에 100, 즉, 800하고 600 라인이 있어, 그 지금. 세드 포인트인 이 800, 600 라인보다 지금 좀 위에 걸 찍었더니 뭐가 됐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로? 쟤를 향해 쫓아가는 형태. 이런 그래프가 된 거고. 이거는, 아까 또 뭐 있었어? 400하고 100이었나? 그치? 얘 냅두고 얘만 아까 400이었지. 그러면 이거 봐. 이렇게 해서 밑으로 쫓아가는 형태. 아까 요 400, 100 한 이쯤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2000으로 나가가는 형태가 되더라. 이런 식의 그래프들을 다 표현을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나도 솔직히 통계가 힘들어. 스태티스틱이 내가 더 힘들고 이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한데 지금 어렵게는 안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해보면서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이죠? 네, 고생하셨어요.